안녕하세요. 윈디문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똑똑함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인의 지능이 높은 편이다 라는 건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계실 듯한데요. 정말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최근 포브스에서 발표한 국가지능지수 종합순위를 갖고 왔습니다. 노벨상 수상연한과 지능지수 그리고 학업성 취도를 포함하여 종합점수를 매긴 순서인데요. 우선 각 부문별 상위 국가 순위를 알아볼까요? 먼저 노벨상 순위입니다. 1위는 역시 미국이네요. 그 뒤를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잇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서구 유럽권 국가들이 상위를 독식하고 있네요. 아시아에선 일본이 그나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 한 분이 유일하죠. 사실 노벨상은 기초과학에 투자할 여력이 드는 국가의 파워가 중요한 부분이라 이제 막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에게 노벨상은 아직 머나먼 얘기처럼 들립니다. 다음은 학업성 취도 순위입니다. 학업성 취도는 아시아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네요. 아시아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전 세계에서도 극성맞기로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러시아가 끼어 있는데 유독 눈에 띄네요. 다음은 IQ 순위입니다. IQ도 역시 문제풀이 형식이어서 그런지 학업성 취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상위에 포진해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이 한 나라가 되었으니 한국은 3위라 보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종합순위를 보도록 할까요? 1위는 고른 점수를 획득한 일본이 차지하고 그 뒤를 스위스와 중국이 잇고 있습니다. 한국은 10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노벨상 수상자만 조금 배출한다면 손가락 안에 드는 건 시간 문제 같습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나라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순위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자랑스러운데요. 이런 면이 한국을 OECD 국가 반열에 올려놓은 힘이 되었겠죠. 하지만 국가가 단기간에 부강해진 만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모두 잘 해결되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